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광주전남 보도사진전의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.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5일 광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지난 한해 동안 광주 지역 일간지 사진 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100여 점의 보도사진전인 현장의 눈빛을 개막했습니다. 특히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과 사고 현장의 모습이 선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. 한편 이번 사진전은 다음 달 5일부터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2차 전시가, 16일부터는 담양국제청소년교육재단 유당 갤러리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.